이번 주 BTS 아이돌 수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돌 수명이 아니고 신곡 리뷰로 뽑아도 괜찮은 곡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입니다. 6월 16일 불과 일주일 정도 전에 나왔던 V님의 곡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이돌 수명이 V님의 차례였기는 했었죠. 그래서 Le Jazz de V가 맞나요? 저렇게 읽는 게 저 나랑 언어를 제가 읽을 줄은 몰라가지고 어쨌든 재즈 커버 곡입니다. 이번 BTS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2023 BTS 페스타가 또 성황리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주쯤에 어쨌든 여의도에서 했었죠. 그 BTS 페스타를 또 기념하면서 2스텝이라는 곡을 또 리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전에 조금 전에 이 노래가 먼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V님께서 또 여러분들 아미분들한테 또 드리는 하나의 선물 같은 노래이지 않을까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곡은 두 곡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가 좀 돼요. 유심히 제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월 16일날 공개된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 기념 V님의 특별 선물입니다.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2023 BTS 페스타를 축하하는 Le Jazz de V 맞는지 어쨌든 라이브 클립이 공개되었고요. 영상에는 V가 부른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그리고 Cheek to Cheek 이 노래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되게 오래된 노래예요. Cheek to Cheek은 제가 알기로 1930년대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곡의 재즈곡이 담겼으며 V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감미롭게 부르는 재즈의 전통적인 크룬 창법으로 크룬 창법이 저 앞에 있는 저 말이에요.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고 감미롭게 부르는 창법을 크룬 창법이라고 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하고 따스한 분위기를 노래했다고 하고요. 칙투칙은 재즈 보컬리스트 서민아님과 호흡을 맞췄으며 원래 비니께서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게 재즈 보컬, R&B 보컬이었대요. 그래서 그 보컬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님은 저희가 싱귤라리티도 리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저음이 매력적인 BTS 멤버 중에서 가장 아무래도 저음 쪽에 특화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멋있죠. 외모까지도 너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재즈 곡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수명하면서 재즈 장르를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번 V님의 이 영상 좀 긴 영상이긴 하지만 영상을 보는 건 편집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면서 저도 감상하고 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aven, I'm in heaven,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About you, we can.
잘 봤습니다. 너무 잘 봤고 약간 슈가님의 그 스누즈 같은 느낌이에요. 힐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올해 방탄소년단 노래를 통해서 제가 참 힐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슈가님 앨범도 그랬고 지민님 앨범 그전 지민님 앨범도 그랬고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세탁기 소리가 좀 나죠.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RM님 인디고 앨범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진님 에스트로넛 굉장히 많이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좀 꾸준하게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고 또 가끔씩 분위기 전환하고 싶을 때는 제이홉님의 잭킨더박스 앨범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참 작년 이맘때쯤부터 한 1년 시간 동안 저한테 굉장히 제 인생에도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도 마찬가지고 제 인생에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혹시라도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 한 2년 정도의 그 군백기 기간이 오히려 방탄소년단 이 솔로 멤버들 각각 개개인별로 음악적인 역량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대중분들한테 더 다양한 솔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거 있어서는 열려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2년에 물론 방탄소년단 분들은 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쉬겠습니까? 엄청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뭔가 하나씩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아실현을 해나가잖아요.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솔로를 냈던 다섯 분들 다 그랬고 이제 솔로가 남은 정국님과 위님의 솔로가 이제 남았는데 어쨌든 정국님과 위님 같은 경우에도 위님 뭐 이 영상만 보더라도 정국님도 뭐 드리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 게 음악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아까 주석에도 있었다시피 원래 비니께서 그때 윙스 앨범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님의 어린 시절 하나의 꿈이잖아요. 이런 보컬리스트가 되었다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저절로 힐링이 돼요. 왜냐면 비님이 정말 행복하게 노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를 듣게 되고 비님의 진심도 잘 전해진다 하는 거죠. 뭐 빌보드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아까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It's Beginning to the 그 노래 제목이 너무 기니까 6월의 크리스마스 보는 느낌이다. 진짜 딱 그 느낌이었고 두 번째 Chick to Chick 같은 경우에는 진짜 리드미컬하면서 좀 더 리드미컬하면서 이렇게 어깨도 들썩들썩이면서 위닝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음악을 듣는 청자 입장으로서 노래를 부르시는 연주자 가수 입장으로서의 이런 교감이 정말 잘 되는 무대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이 영상 자체를 굉장히 많이 틀을 것 같아요. 뭐 작업하면서 아니면은 뭐 잠 자기 전에도 이렇게 듣기도 좋을 것 같고 샤워하면서 진짜 많이 틀을 것 같습니다. 진심이에요. 너무 짧았어요. 7분 넘는 시간이면은 제가 리뷰하면서 이렇게 긴 노래를 보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진짜 시간이 짧았습니다. 음악적으로 이제 뭐 분석이라 할 건 없는데 재즈라는 장르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즈 물론 아티스트를 리뷰한 적은 없지만 보아 선배님이 작년에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지금까지 냈던 노래들 리마스터한 노래가 있습니다. 리메이크죠. 자기의 곡을 이제 리메이크한 노래였는데 셀프 커버죠. 그 앨범에 재즈 같은 장르 이런 정통 재즈 스타일 그러니까 팝 재즈긴 하죠. 팝 재즈의 곡을 보아 선배님은 두 곡 정도를 했어서 그때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 자체는 비슷합니다. 왜냐면 재즈라는 장르 자체는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그 리뷰가 아니었더라도 재즈라는 장르 자체는 악기 자체들이 악기 각각이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장르예요. 그래서 보컬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곡 그 크리스마스 노래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가 자꾸 위닝 보컬 사이사이를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장르가 재즈입니다. 왜냐면 화려함을 극대화시켜주죠. 와 악기가 뭐가 이렇게 진짜 화려하지? 악기 개개인별로 너무 좀 티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재즈 재즈라는 장르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딱히 솔직히 말하면 원래 재즈 밴드 같은 경우는 잼을 많이 해요. 악보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즉흥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 공연을 많이 하는 게 재즈 밴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렉기타 치시는 분 제가 많이 봤던 분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RM님의 그 인디고 앨범 그 나왔을 때쯤에 그 일상 영상 같은 거 찍는 걸 제가 방탄TV에서 봤었는데 그때 나오셨던 분 맞죠? 저분 안경 끼시고 곱슬머리에 저분이 이제 프로듀서 작곡가 분을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저분도 이제 본인 솔로 앨범도 발매를 하시고 굉장히 좀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시는데 그분이 기타도 기깔 나시게 치시네요. 그래서 참 맛좋은 기타였다. 제가 뭐 락하는 사람인 걸 떠나가지고 원래 저런 쫀득쫀득한 기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블루지한 락밴드 하시는 분들도 제가 팔로잉해서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타도 너무 쫀득쫀득하게 잘 쳐주셨고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나왔고 그리고 드럼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를 제가 하나 잡아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좀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WKRP가 커버곡을 지금까지 한 30곡 정도 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이 재즈였어요. 그게 어떤 노래였냐면 이제 보아 선배님의 로망스라는 곡이었는데 이 정규 6집 허리케인 비너스 수록곡입니다. 그 노래가 재즈 발라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노래를 커버했을 때 약간 이런 풍으로 했었어요. 커버를 지금 V님의 영상처럼 일본에서 저희도 촬영을 했었었는데 그 드럼은 스틱을 들지 않고 그냥 스틱이긴 합니다. 근데 스틱 앞에가 붓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브러쉬 그러니까 브러쉬라고 합니다. 브러쉬.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어보시면 드럼이 막 이렇게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중간중간 심벌은 치지만 한 소리가 나실 거예요. 그게 드럼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뭔가 되게 서정적인 재즈 장르 같은 경우는 드러머분들이 브러쉬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네어죠. 스네어를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어주면서 왜냐면 그 붓처럼 진짜 그 옛날에 우리 뭐 서예학원 같은 거 다녔을 때 진짜 그런 큰 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무로 또 돼 있으니까 손잡이 같은 거는 심벌을 쳤을 때는 드럼 스틱으로 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도 초반부에는 브러쉬를 사용하셨는데 중간에 스틱을 바꾸신 것 같아요. 스틱을 이제 드럼 스틱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북 소리 이렇게 좀 두 번째 곡 칙투칙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 여성 보컬 그 분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좀 들렸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드럼 스틱을 이용을 하시면서 또 드럼에서도 소소한 이런 변화하는 재미를 사운드의 변화하는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즈란 장르가 이제는 주류 장르는 아니고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도 받을 수 있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진짜 힐링하기 좋은 음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힐링을 락으로 하긴 힘들죠. 그래서 저도 참 재즈란 장르 자체를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틀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있는 게 저도 전부예요. 뭐 중간에 나오는 스캣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스캣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커버를 했을 때 보아 선배님의 그 로망스 말고 또 재즈클럽이라는 뭔가 팝댄스 재즈댄스 같은 장르를 한번 하셨었는데 그때 저도 스캣을 그 노래를 커버하면서 했었거든요. 뭐 따비두비두비두 빠비두비두비두 리답답두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이제 스캣이에요. 뭔가 답답답답 이렇게 하는 거 중간에 또 위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성함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분의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스캣하는 두 분께서 같이 스캣하는 모습이 너무 또 하나의 또 영화 같은 모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저도 좀 보면서 왜냐면 제가 그 재즈 두 곡을 커버했던 게 벌써 3년이 넘었네요. 4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세션과 이런 분위기에 무대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제 추억도 다시 한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비님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재즈 소규모 물론 방탄소년단 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몇 분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런 진짜 재즈 공연장 작은 공연장 있잖아요. 한 50분에서 많아야 100분 들어올 수 있는 곳 그런 티켓팅을 한다면 저 꼭 티켓팅 응모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늦은 시간이라도 언제라도 좋으니까 좀 한번 꼭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공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팝 재즈 이런 대중 재즈 같은 경우는 보아 선배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런 대중 가수 방탄소년단의 V님의 이런 또 재즈 사운드를 느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아 선배는 여성분이시고 그래서 남성분의 너무 목소리가 완전 제 취향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중점의 저 톤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좀 흠뻑 빠져들게 되는 다시 한번 또 이 대중 재즈 팝 재즈를 좀 건드리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저도 대중 가수분들이 재즈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재즈 아티스트를 팔로잉은 잘 하지 않아서 엄청난 대스타들의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V님도 플레이리스트에서 추가된 또 가수가 될 것 같다. 음원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려울까요? 어쨌든 좀 지친 하루에 활력소 될 것 같은 이런 음악으로도 충분히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자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 V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방탄소년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소년단 분들이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제 인생에도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한테 너무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너무 많은 깨달음과 음악적으로도 너무 많은 힐링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솔로분들 활동을 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한 분씩 다 보면서 너무 하시는 음악들이 다양해서 너무 듣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골라 듣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각각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자유롭게 저희 또 얘기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룹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